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 말이 아니고 저는 그냥 도구로 통로로 그렇게 쓰신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아 닿는 것이 있었더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찌르고 들어온 말씀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제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예. 저조차도 예, 그 말씀 앞에 떨림이 있어요. 예. 어미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지만 또 심판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뭘 많은 것을 싸우려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나를 지키는 때예요. 나를 깨우는 때예요. 나를 단장하는 때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땅을 넓히고 건물을 높이고 뭔가를 막 그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것에 눈이 먼 그런 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준비되었을까?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에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자로서 그러한 자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자가 주님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돌이키는 자, 듣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서는 자. 오늘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일 조금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됩니다. 네. 주님이 되게 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예. 우리 금요일날도 이렇게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제발 좀 믿어라예요. 이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냐, 그러세요.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믿냐, 그러세요. 너무 많은 자들이 넘어져요, 쓰러져요.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주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 그러세요. 끝난 거 없다. 그리고 야단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너를 미워하고 끝났다고 말하냐 그거예요. 네가 내가 생명 주고 널 사서 너는 내 소유, 주님의 소유인데 네가 왜 너 스스로 끝났다, 실패했다, 난 안 된다,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야단치시더라고요. 예. 그 밤에 그 말씀 들을 분이 계셨어요. 그녀 기도의 시간에. 그런데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말씀 또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치 내가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쓰러졌다, 징징거렸다가, 때피우다가, 예. 너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까부는 것 같아요.
네, 아니래요, 주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생명 주고 샀어. 네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거예요. 나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 뭐 실패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 실패하고 잃어버린 거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거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부자세요? 집이 몇채 있으세요? 그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거면 다 주님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주님 거예요. 너무, 내가 뭐 무슨 대박이 났다고 너무 좋아서 정신 잃을 것도 없고요. 모든 걸다 잃어버렸다라고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 우리가 살면 내가 실패해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또 마음을 절제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두 가지를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쪽으로 극으로 치우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 자식도 내 소유고 내 재산도 내 소유고 예, 다 자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내 거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가 좌절했다가 근데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잘 된다, 축복받아라 그런 말씀 듣는 거에 너무 여러분의 귀, 아우 나는 그 말씀 듣, 우리 목사님이 나 축복받으라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나막뭐 물질에 뭐, 뭐 물건을 뭐 받아라 막 그랬어. 그런 거 들으면 너무 좋으시죠? 물론 좋은 건데 여러분이 그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좋아하면 그런 거에 딱 걸려요. 낚싯밥에 이렇게 물고기가 딱 걸리듯이 여러분이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을 이렇게 깨워주는 말씀, 여러분의 그 고쳐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그런 거를 가서 탁 찔러주는 말씀, 그런 말씀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깨우치시고 그거 돌이키시고 그게 여러분의 진정으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때 벗기듯이 더러운 거 벗겨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때 덕지덕지, 때막안 벗기고 덕지덕지 있다가 주님 오신 날 주님 맞으러 나간다고요? 꿈 깨세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빨리.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서, 예.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한눈 팔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거에 매여갖고 시간 허비할 때가 아니지. 얼른 정말 단장하고 준비하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쁘다 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내 마음에 합하다 하실까? 그거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예. 다른 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마음 뺏기고, 기쁨 뺏기고, 믿음 뺏기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여러분, 믿음 다 뺏기고 어떻게 가실라 그래요? 믿음으로 주의 얼굴 볼 건데, 믿음 다 뺏기고 어떻게 주님 맞이하실라 그러세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영적인 것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이 능력이 돼서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이 믿음 있는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들여다보고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오늘 내 필요를 위해서 주를 구하고 있다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징징거리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걸 하실 것을 믿고 그 부서진 것 위에 앉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망가진 것 위에서도 주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는 것.
아직은 그게 되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그런 분량으로 징징거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 자기가 시작했다가 자기가 끝내.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해야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막 주여, 주여,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아휴, 다 필요 없어. 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셔. 예. 자기 마음, 자기 성질 급한 것 때문에 급한 마음에 했다가 안 되면 또 제풀에 지쳐가지고 또 때려치고. 예.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하고 하루에 10시간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땅의 차원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늘의 차원을 여러분이 끌어내려서 거기서 기도를 하셔야지 그 기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앞에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해.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빼먹고 믿고 구하는 거. 예.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각자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뭐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함 속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 예.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없이 그저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처럼 하는 기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한수 떠놓고 정성으로 목욕 제기하고 날마다 비는 그 정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거. 단 한 번의 기도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열쇠예요. 하늘은.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이때에 원하시는 왜 우리 주님이 하필이면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조선시대도 있고 삼국시대도 있고 더 그 위에 네? 그때도 있는데 왜 우리를 지금 이때 2013년 이때에 이렇게 은혜받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마지막 세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그건 우리 앞세대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앞세대, 예. 세상 것을 추구하고 부를 위해서 쫓아가고 예. 뭔가 그 인맥을 따라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고 그런 세대와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때는 하늘에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을 풀어주는 때다. 왜냐하면 말씀을 열어주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고 모르면서 그냥 더듬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혈안이 됐어요. 이 세상이 지금 죄 가운데서 물들어가는 그 시간을 보면 그 빠른 속도를 보면 경악할 노릇이에요. 진짜 너무나 그 죄의 악함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들이 날마다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예요. 그런 악한 세상에 오늘 나와 내 가정이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든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무슨 멀리 무슨 인도 가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내 사명일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걸까?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가정주부여도 좋아요. 여러분이 뭐 일용직에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이 직업에 뭐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부 뭐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 깨어있고 또 많은 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날마다 말씀의 나를 비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생각에라도 내 생각은 내 맘대로 막 그냥 예 쥐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막 참새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막 여우가 막 다 짓밟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만 안 하면 되고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 밭에서부터 예 다른 어떤 새가 들락날락 하지 않게 그게 뭐냐면 잡생각, 잡념, 마음속으로 짓는 죄 예. 더러운 쥐가 막 왔다 갔다 더러운 발자국 막 남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거조차도 우리가 다 내어버리고 그거조차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말 안 했으니까 행동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 제가 이거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버리게 해 주세요. 그거조차도 그냥 쉽게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막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약한 자라는 걸 알면 그리고 내 의지로 죄를 버리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아직 연약해서 아직 미성숙해서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리고 그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근데 내 의의로 막 내 열심으로 나는 오늘 이걸 지켰어. 나는 오늘 기도 시간도 지켰어. 나는 오늘 죄 안 지었어. 뭔가 자기가 막 스스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하고 비교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은 더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생명 주신 그 의로움 그 거룩한 예. 그걸 날마다 깨달으면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주님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너 왜 이래 너 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깨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오늘 좋으셨어요? 지루하셨어요? 네. 찬양과 경배가 너무 좋은 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배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이고 육적인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특별히 예배 안에서는 더 그래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데 예배를 우리의 육으로 드리고 예배를 우리의 혼으로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귀에 듣기 좋은 어떤 강연, 예, 어떤 연설을 듣는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여러분의 혼을 즐겁게 하는 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배는 내가 육이 좀 힘들고 내 혼이 좀 힘들어도 그것을 뚫고, 육을 뚫고, 영을 뚫고, 영의 단계로 혼을 뚫고 영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단계로까지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적인 감각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혼적인, 아,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고, 또,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덥지? 막 신경 쓰이고, 아, 옆에 사람이 자꾸 막 이렇게 방언으로 큰 소리 기도하는 거 막 신경 쓰이고, 그럼 여러분 아직 혼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 아직 진정한 예배 안으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잠잠해져.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신경이 안 쓰이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몰입해서 정말 어떤 것도 내가 마음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애쓰면서 드릴 때 여러분의 영으로 진입하는 예배가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애씀이 필요해요. 끝까지 여러분의 그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여러분의 신경 안 쓰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있을 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나와 주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 영적으로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안에 치유가 있어요. 예배 안에 회복이 있어요. 예배 안에 영육 간의 그 질병의 치유가 있어요. 내적인 치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예배에 성공하는 게 내가 매일 예배 시간 지켜서 잘 지켜나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내 예배가 육의 단계를 지나 혼의 단계를 지나 영의 단계로 들어가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경배 그게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올라가요 하늘문을 누가 여느냐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 때 예. 이 회중 안에 예배 드리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은 우리가 여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 예배자가 여는 거예요 하늘문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열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를 만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하고 소통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그 하늘문이 열려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되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 안에 이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용납하지 마세요. 아, 내가 어젯밤에 늦게 잤으니까. 아, 내가 어제 무리하게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졸리면 잠을 깨세요. 졸리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졸음이 여러분을 이렇게 떠날 수 있게. 왜냐면 그 시간에 내가 졸아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시간을 보낸 것 뿐이야.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갔다 와도 그 사람은 그냥 이 땅, 이 의자의 물질 세계 안에 그냥 있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싣고 내 믿음의 고백을 싣고 여러분 그렇게 한 곡을 부르고 두 곡을 부르고 세 곡을 부르고 할 때 뭔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변화가 확 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찬양 안에 찬양 시간이 20분이다, 30분이다. 여러분이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열려요. 마지막 곡에라도 주님이 오셔서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육적인, 혼적인 그런 의식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체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기름 부음이 오는 걸 알으셔야 돼. 아, 지금 내게 기름 부음이 임했구나. 진동이 오든지, 마음에 뭐 눈물이 터지든지, 감사가 터지든지, 뭔가 깨달아지든지, 뭔가가 변화가 와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온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지신 그 느낌은 반드시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들어가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 그냥 성경책 들고 와서 앉아서 있다가 축도 받고 돌아가면 복 다 받은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부어주시지만 받는 자는 그렇게 준비돼. 예배 안에서 주님 열려있는 자. 그 자가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예배하는 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성전에 오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일주일 내내 막 성전을 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여러분이 성전을 향해서 올 때 그 시간이 여러분이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이라는 것 속에 얼마나 작은 일부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일주일간에 하루 24시간에 7일의 시간 속에 길어봤자 2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적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좀 드리겠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겠다. 전심으로 드리겠다 하는 각오를 하시고 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노력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집중되기까지 나와 싸워야 돼요. 자꾸만 잡념이 들어와요. 누가 자꾸 나한테 말 시켜요. 찬양이 뭔지 모르는 노래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구애받지 마세요. 순서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막 애쓰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땐 찬양 가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다 아는 찬양 나오면 또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일에 머릿속에 두고 그걸 위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하늘문이 열려요. 반드시 열려요. 예, 반드시 열립니다. 안 열리면 저한테 말하세요. 진짜 열립니다. 예, 하늘문은 그렇게 여는 거예요. 저는 많은 때 예배 가운데 천사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언제 보냐? 제가 기름 부음 임했을 때. 저의 하늘문이 열렸을 때. 예. 제가 영적인 예배 돌파가 됐을 때. 아직도 나랑,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씨름해요. 집중이 안 돼서. 막 너무 신경 쓰는 게 많고. 또 누가 안 왔으면, 왜 안 왔지? 막 이러면서. 예. 형도들이 막 와야 되는데 안 와 있고 막 이러면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막 하다 보면 저도 막 저와 싸워야 돼요. 집중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저절로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때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예,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시는 그 눈길, 그 마음이 보이고 그래서 또 그 마음을 저도 받아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건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눈, 우리 육의 눈이 있잖아요. 영의 눈, 영의 코, 영의 귀 다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걸 언제 그게 이렇게 활동을 하냐, 언제 하냐. 그냥 우리가 똑같이 육의 귀로 듣듯이 육의 눈으로 보듯이 계속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닫혔다 열렸다 해요. 영적인 눈은 닫혔다 열렸다 해요. 근데 언제 가장 잘 열리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그때 제일 잘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만나야 되니까, 주님 보고 싶으니까, 주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때서요, 여러분? 내 영이 뭔가 이렇게 씻김 받고 새로워진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내 어리석음이 깨뜨려지고, 내 실수가, 아, 이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깨달아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주님의 음성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영이 소생돼요. 살아나요.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저절로 회개가 막 나와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육을 위한 이야기를 듣고 혼을 위한 위로를 들어도 그게 우리를 살리지는 못해요. 예. 주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뜻이 그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생명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듣고 볼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목회자에만 있냐, 어떤 특별한 사역자만 그래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너무 매여 있어요. 삶에 매여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에 매여 있고,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좀 이렇게 초월하세요. 최소한 일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그걸 좀 뛰어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 그 시간을 통해 돌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이제 그거 맛을 보면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예. 정말 다시 또 먹고 싶고 맛보고 싶은 그 영의 맛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걸 찾기 위해 또 여러분이 예배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그 하늘문에 열린 그 안으로 들어갈까 해서 막 여러분이 이제 막 여러분 자신과 싸우기 시작해요. 예, 예수 이름으로 잡념은 떠나가라. 예,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누가 안 시켜도 여러분이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예배 안에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여러분 속에 계속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눌림이 벗겨지고 예,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예배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에 생명,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내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내 혼의 생각들로 뒤덮여 있는 내가 그 생각들이 벗겨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고 내 높아진 교만이 낮아지고 그런 것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여러분 삶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삶에 덮여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시고 여기서 받아서 가져가서 여러분 삶에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들러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방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오늘 교회 좀 방문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삶 속에 해야 할 어떤 일과 중에 하나 그냥 그 스케줄표에 있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우리 영이 죽으면 우린 죽은 거예요. 우리 영이 숨을 못 쉬면, 우리 영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는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또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예배에 걸고 거기서 받아서 여러분의 삶 안에 승리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왜 삶에 막힘을 주시고 짓밟힘을 허락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이 불순종하니까,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사니까, 여러분이 사람 말 듣고 행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원리대로 그렇게 사시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발에 절대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걸고 좀 옆에 사람, 저 사람 왜 이렇게 극성맞게 찬양을 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부럽다.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내 마음도 저렇게 애통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가슴 좀 이렇게 치세요. 울음이 안 나오면,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안 나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좀 터뜨려 주세요. 하나님 좀나좀 이거 좀 이렇게 팍좀 건드려 주셔서 정말 주님 제가 마음 다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을 때 반드시 그 예배 안에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요. 예, 반드시 만나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셔야 돼.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옆에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그 사람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고, 예, 그런 거지. 뭐, 주님 떠나서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에 주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눈에 내가 발견될까? 발견되는 자가 되셔야 돼, 발견되는 자. 주님이 막 보세요. 이 중에 누가 나를 찾는 자가 있어. 저는요, 예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너무 아프다 그럴까? 예. 어떤 땐 주님이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냐? 목요일날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나죠? 저는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은 제 가슴에 막 박혀요. 예, 눈물이 막 쏟아져.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마음이 오기 때문에 왜그 말씀의 언어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때막 제가 가슴이 아파요. 너희 중에 주님이 그러세요. 사랑하고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요 너무 절절해. 저에게 느껴지는 주님의 그 사랑이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시면서 너희 중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마음 다해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냥 듣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할 이렇게 선포할 때 주님의 그 마음, 그 찾으시는 마음. 막 이렇게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일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찾아 뽑아내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너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를 너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주님이 막. 근데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 무리 중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 무리 중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예, 찾으시고 그 마음을 가져. 그러한 자의 마음을 내가 가져간다. 그의 마음을 내가 가져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신대요. 예.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가져가신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그 마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그 마음을 와서 가져가신대,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마음을 가져간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저는 이 맛에 살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맛에 사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 사랑에 화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날더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그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된다는 거.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그 사랑 앞에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눈물밖에 안 나. 왜 이렇게 주님 사랑해 주시나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리고는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게 예배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면요,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제일 좋은 때가 찬양 경배 드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여러분 찬양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이 시간에 이거 받아야지, 뭐 저 시간에 저거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주님과의 교통은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였을 때 주님이 당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오시죠. 오셔서 이제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벅차셔서 얘들아 나도 너희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까 그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제가 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가 드린 찬양과 경배가 주님 앞에 진실한 것을 올려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았다 하시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대표 선수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고요. 그게 만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배한 자가 아무도 없다면 아무런 말씀도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하는 건 진실함. 거짓된 건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기도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든 거짓된 건 주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진실한 것만 올라가는데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임재는 더 강해진다는 거.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도 더 많다는 거.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안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렵게 느껴질 때. 근데 그 말씀을 예언으로 풀어서 전하면 여러분 어때요? 훨씬 더 와닿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언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 예언을 어떻게 푸냐? 바로 찬양과 경배, 예배. 이걸 통해서 예언이 풀어지게끔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를 드리고 찬양하고 올려드릴 때 주님이 마음이 동하시고 주님이 기쁘셔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들어서 말하고 이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뭐 세상 일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가장 예, 확실하고 깨끗하게 그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또 이렇게 전체 회중에게 하는 말씀을 절 통해서 듣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줘도 못 들어요. 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을 찾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하고 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님하고 이게 뭐가 주파수가 맞아야지 이게 방송이 들리죠. 무슨 뭐 말씀이 들리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이 다 드리고 난 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다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그 사모함 속에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가 다 드려진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그걸 받는 게 예언이고 그거 받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옛날 그 종교적인 교회 예,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뭐 어떤 교회인지 전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틀에 박힌 예, 그냥 주어진 대로 부르고 아 지금 준비 찬양 시간 이제 끝났으니까 예배 시간 시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게 찬양인데 경배인데 예배 찬양은 준비 찬양이고 예배는 땡땡땡 치고 이제 뭐 예배 시작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예배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찬양이 없는 예배는 정말 거기에 너무 삭막한 예. 너무 메마른 그런 뭔가 성령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50은 있는데 50은 없는 100이 안 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 찬양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프를 타고 또 보면은 거문고라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악령이 들렸을 때, 지금 말로 하면 귀신이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찬양,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사울이 그렇게 악령에 들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사울이 이렇게 악령에 들렸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다윗을 찾아다가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말씀해요. 찬양과 경배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이 나가라 뭐 할 수 있어요. 물론 죽기 사역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찬양 속에, 찬양과 경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악기와 또 여러 가지, 다 악기들과 목소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요. 아까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선포할 때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우울함, 여러분에게 있는 눌림,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선포했어요. 막 부서지고, 막 벗겨지고, 막 씻겨지고, 제가 영으로 그것들을 봤어요. 여러분이 훨씬 가벼워졌을 거예요. 여기 처음에 오실 때보다 훨씬 여러분 상태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민감하게 느낄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찬양이 가져다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 그거를 굳이 너무 전문적인 사역자에게 가서 꼭 치료를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여러분 예배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예배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우울증도 어떤 악한 것들도 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예배 안에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세운 게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악사들이에요. 악사들. 악기를 다루는 자들. 역대상 25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 다윗이 뽑은 3명의 악사가 있어요. 헤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그 음악을 담당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하프를 타면서 양을 칠 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과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렇게 재주 있고 재능 있는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음악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역대상 25장 2절에 보면 그 아삽이 나옵니다.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제가 이 성경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세 명의 악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을 잘하면서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 예언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아들 중에는 사쿨과 요셉과 느다네아와 아사렐라요,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수하에서 왕의 명에 따라 예언을 하였으며 말씀해요. 이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23절에는 여두둔에게서는 여두둔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아,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티다 여섯이니, 아들이 여섯이에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수하에서 하프를 가지고 예언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동시에 예언을 하고 이게 같이 있어요. 예. 또 마찬가지로 또 예. 헤만에게도 동일하게 25장 5절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인 헤만의 아들들로 예, 선견자는 환상을 보는 자예요. 예, 예언을 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한다면 환상을 잘 보는 자를 선견자라고 구약시대는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왕을 받드는 선견자였다라는 거죠. 악사인데 또한 선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또 나팔 부는 자들. 그래서 그 악사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같이 음악을 담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악기를 사용하고 찬양을 하고 이럴 때 그들에게 예언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양과 예언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예언이 언제 제일 가장 잘 임하냐. 찬양할 때.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그때. 예. 거의 99% 예언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찬양을 위해서는 저 주님이 이렇게 예, 형편 닿게 하시는 대로 더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악기를 이렇게 갖고 싶고요. 놓고 그렇게 다 어우러지게 해서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예언의 영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찬양, 또 음악, 악기 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150편, 예, 시편 150편이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어요. 6절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시편의 제일 마지막 장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펴서서 보셔도 좋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이게 시편 150편이에요. 제일 마지막 시편을 결론 짓는 그렇죠.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를 아우러서 결론을 짓는 150편의 이 6절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그만큼 찬양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구성이 찬양과 말씀인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먼저 나를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화답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예언이 열려버리면 찬양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리면 굳이 설교 말씀 아니어도 직접 어떤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아까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10분 듣는 거랑 설교 말씀을 뭐 1시간 듣는 거랑 분명히 설교 말씀도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예언의 성령이 임해서 강력하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결코 설교 한 편을 듣는 거와 예, 듣는 거에 비해서 약하지 않을 거라고 전 봐요. 그만큼 어떤 강력한 그 예, 우리에게 던지는 그 파워가 있다라고 전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영에게 영에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설교로 다 예언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 설교는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또 들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그냥 그 시간에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 안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언이 임해서 예언을 선포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가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예배냐는 거죠. 예. 그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내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나의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주님이 오시고 그 예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새롭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이제 형식적인 예배 다 버리세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 내가 와서 졸든지 뭐 딴 생각을 하든지 뭐 교회만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할 몫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부셔버리세요. 여러분. 부셔버리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들으셨어요? 못 들었으면 주님 앞에 핑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몰랐습니다. 안 통합니다 이제. 예. 여러분이 들은 대로 이제 예배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예.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로 드리시고 그래서 뭐 주님께 내가 잘 보이려 그게 아니죠.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이 오시고 하늘이 내려오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예,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 속에서 치유받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고 예,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게 그 안에서 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없이 어떻게 진짜로 주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 더불어 여러분이 그뿐 아니라 예배가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또 잠깐 또 활성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계시는지 주님 원컨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올리는 그 한마디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와 큰 사랑, 큰 무게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눈에 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귀에 딱지를 다 띄워주셔서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눈으로 보며 영적인 세계 안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의 삶에 영의 것을 가져와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주님 우리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또 주님 이 시간에 예언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난 이때에 주님 우리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도 주의 음성 듣지 못했던 자라 할지라도 원컨대 이 시간 주님 귀를 여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활성화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그 감각들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업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들을 수 있어. 막 그렇게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계신 게 제가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도해보는 거 그게 그 다음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뭐 오늘 처음 왔든 뭐 몇 번을 왔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을 한번 보세요. 잘생기고 예쁜 우리 주님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앉아계십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축복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이렇게 힘을 줄까? 그 마음을 품으세요. 지금 하자 하자 막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옆에 분을 뭐 이렇게 손을 잡으셔도 좋고 이렇게 너무 남녀 간에 불편하신 분은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손을 잡으셔도 좋고 해서 서로 마주 보시고요. 주님 사랑하는 이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너무 긴 예언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기다리느라 20분 보내지 마시고 한마디도 괜찮아요. 한마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가 이건 너무 쉬운 말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오면 아 예수님 이거 말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 말을 해주세요. 그 말을 마음을 담아서 그 말을 상대편에 해주세요. 아무리 여쭤봐도 그 말씀밖에 안 주신다 그러면 그 말을 해주세요. 어떤 거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편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주님께 구했는데 주시는 말씀 그게 뭐든지 한마디 여도 괜찮으니까 그걸 받아서 상대편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예, 너무 한꺼번에 막 멀리 뛰려고 하지 마세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네, 그냥 한 걸음씩 가시면 돼요.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옆에 분 얼굴 보셨죠?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뭐 10분 정도 여쭤봐도 괜찮아요. 자, 이 시간에 하는 중에 열립니다, 여러분. 하는 중에 열려요. 믿음을 갖고 시도해보세요. 이 안에 예언의 영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막 열어주고 싶으셔갖고 너무 신나서 계셔요. 기뻐하시면서 계십니다. 뭐라도 들으신 분은 나누시고요. 뭐 예언이 나왔다 그래서 예언을 해주신 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뭐 안 들린다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할 때 마음으로 뭔가 느낌이 온다거나 뭐 그림이 한 장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 굉장히 뭐 슬픔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슬픔이 전달될 수도 있고요. 뭔가 답답함 막혀있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언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말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민감해지세요. 모든 기관을 모든 감각들을 그래서 뭐가 느껴지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런 것들 뭐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지 그림이 그런 여러 가지 통로들을 여러분 다 열어놓으시고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한마디라도 여러분 받으신 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받으셨습니까? 손 드십시오 하면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손 드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안 들고 이러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한마디라도 받으신 분 한마디 좀 제가 볼 수 있게 들어주세요. 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받았으면 드시면 되고요. 뭔가를 받으셨으면 들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나는 확실하게 들려야 받은 거고 나는 확실한 문장으로 메시지를 주셔야 받은 거고 욕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인데 대학생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초등학교 1학년처럼 하세요. 이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축복하고요. 서로 이렇게 같이 했나요? 상대편에게 한 사람만 해주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파트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앉으신 분이 옆에 칸으로 옮겨서 가세요. 이렇게. 예. 아니 그냥 제가 그렇게 하세요. 저 끝에 줄이 일로 오시고요. 여기 이렇게 한 줄씩 옆으로 가셔보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받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그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바꾸는 거를 여기에서 여러분이 네, 나누면 안 되고요. 주님이 지금 배우는 단계 그런 거 안 주시니까 너무 앞서가시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아주 중요한 거 말해줘야지 막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예언하세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도 전제하지 마시고 다 비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말이 뭐가 됐든 여러분이 그거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 이 말씀 마음에 든다. 아, 이 말씀은 별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셔서 그 말씀 전해주면 됩니다. 예, 그게 예, 축복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축복하세요. 예, 하시고 자,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이분을 축복해주세요 하고 말씀해주세요 하고 잠시 조용하게 이렇게 방언하시면서 집중해보세요. 말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는 방언으로 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 눈 뜨지 마시고 그대로 수독하시고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자, 주님 말씀해주세요 하시고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주시는 게 있다면 눈을 뜨고 나누세요. 뭐 오래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받으시고 나누세요. 나누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언을 잘 받는 방법,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예언이 안 와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마음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야지 내일 돈 낼 거 막 걱정하고 있는데 예언 안 옵니다. 절대 안 오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받고 싶으면 믿음으로 다 주님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주실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가득하면 예언이 안 옵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주님 음성이 너무 잘 들려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산만해지고 걱정이 되면 주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제가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중해 보시고 그러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자, 다 하셨어요? 집에 가서요 제가 여러분에 가르쳐드린 대로 해보세요. 아직 미처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너무 잡념이 많이 들고 잡생각이 들어서 안 된다. 집에 가서 먼저 처리할 거 처리하신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세요. 저도요 여러분 개인으로 예언해드릴 때
제가 집중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안 주어져요. 만약에 제가 누구를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저한테 말을 시킨다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다른 그 거슬리는 뭔가 신경이 쓰이는 게 있고 이러면 제가 말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뭔가를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게 내 안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막 머리가 돌아가고 있으면 예언이 안 주어져요. 우리의 영은 한 가지밖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열어놔야지 다른 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그렇게는 잘 못해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섞여요. 막 다른 거랑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고도의 집중력이 잘 발달돼서 이것도 하면서 이거 집중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되는 분 있으면 오세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그 방법 좀. 네,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 너무 산만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간섭하는 거 많고 여기저기 관여돼 있고 바깥 활동 너무 분주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 임재가 없으면 예언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임재와 주님의 그 말씀 주어지는 거. 그래서 한 우물을 파시고 한쪽 방향으로 가시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시고 그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활성화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서 하세요. 여러분 짝꿍이랑 하세요. 네, 없으시면 강아지랑이라도 하세요. 강아지 축복해주고 저희는 저희 강아지 기도해줘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시고 다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다 알아들어요. 예, 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만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얼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흩어지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을 주임재교회 수련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정 속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큰 은혜와 큰 기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